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정기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농구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오수빈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정한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정기전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농구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앞서 야구 경기는 우천 취소로 인해서 좀 아쉽게 이제 결과를 뭐 승부를 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 농구 경기를 통해 좀 분위기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기전의 첫 경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학교가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머지 경기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총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19승 10무 18패로 연세대학교가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농구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21승 5무 21패 동률을 또 기록하면서 백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요. 양교가 지금 호각지세인데 저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그 승률이 네. 또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곳 잠실 실내 체육관 정말 많은 이제 양교의 학생들이 와서 또 응원전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 하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기전이라고 하면은 그 실내 스포츠가요. 네. 이제 농구하고 아이스하키 두 경기인데요. 오늘 또 특히 또 그 비가 오면서 야구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무승부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갈증을 가지고 있던 양교 재학생들이 지금 농구장으로 다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응원을 통해서 이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조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두 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MBC배와 뭐 대학르그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 모두 다 고려대학교가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동철 감독이 KT로 이적을 하면서 강병수 감독 주의전 코치 체제로 지금 그 고려대학교가 세팅이 다시 됐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그 대학리그와 MBC배에서 지금 2승을 거두고 있는 약간은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붉은색 물결 그리고 파란색 물결이 지금 계속해서 또 흐르고 있는데 정말 뜨거운 응원을 이 경기 전부터 보여주기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은 또 긴장이 될 수 있겠는데 그 긴장을 어떻게 이겨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2018 정기전 농구 경기가 곧 있으면 펼쳐지겠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농구 경기. 사실 지난해 이제 이 두 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또 허훈 선수가 일단은 활약을 많이 펼쳐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훈 선수하고 지금 SK 나이츠에 있는 안영준 선수. 자, 그 두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정기전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본 연세대학교죠. 그렇습니다. 이 역대 기록을 살펴봤을 때 고려대학교가 2011년부터 15년도까지 일단 5연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승부 이후에 연세대학교가 지난해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흐름을 다시 되바꿔올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번 해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2승을 가져가면서 아직까지는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비록 고려대학교가 2승을 거두곤 했지만요. 네. 이 정기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 어느 팀이 조금 더 집중하고 당일의 컨디션이 좋은가에 따라서 또 승패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구는 우천 취소로 이제 결과를 짓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농구 경기 이후에 아이스하키 그리고 내일은 럭비와 축구 경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번 2018 정기전의 우승 학교가 또 정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농구 경기가 이 출발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선 제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 양교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스포 대 축제이긴 하죠. 네. 하지만 또 자존심이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농구 경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와 다르게 확실히 이번 해는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좀 최고참 주전력들이 많이 버티고 있는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천재민을 제외한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죠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선 그 두 경기의 내용을 봤을 때요, 상당히 그 호각세에 박빙의 승부를 다 펼쳤던 연세대학교고요. 그리고 특히 뭐 신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대학교가 상당히 우세하지만 네. 리바운드 부분이 연세대학교가 오늘 얼마나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자 승패가 결정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전 어떻게 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은 높이의 고려대 그리고 스피드의 연세대로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연세대학교의 그 박지원 선수죠. 네. 박지원 선수하고 이제 신입생인 이정현 선수가 자, 프론트 코트에서 얼마나 지금 그 빠른 스피드와
또 외곽 슛으로서 득점을 올려주느냐가 연세대학교의 그 득점 키포인트고요. 네. 반면 그 고려대학교 지금 지금 주의정 코치의 또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고려대학교가 일단은 강병수 감독 그리고 주의정 코치 그리고 백영환 코치가 일단은 이 선수들을 또 지휘하도록 합니다. 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4학년에 박준영 선수, 네. 3학년에 박정현, 그 투인 타워에 또 하윤기 선수라는 또 백업 센터가 있거든요. 이 높이를 자랑하는 고려대학교. 그런데다 지금 외곽 자원들도 장태빈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190 이상 되는 장신 라인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높이를 또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뚫어야 될지 은희석 감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정기전에서 이 승리를 거뒀는데 연세대학교 일단은 양 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은희석 감독이 이끄는 연세대입니다. 김무성, 박지원, 천재민, 한승희, 김경원이 베스트5로 나서고요. 강병수 감독이 이끄는 고려대학교는 장태빈, 유태민, 전현우,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서겠습니다. 자, 오늘 심판은 양세현, 장정호 그리고 김용범 주신께서 일단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뭐 고려대학교는 4학년 선수들이 자 4명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 박정현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네. 연세대학교도 지금 4학년이 천재민 선수를 비롯해서 박지원 선수, 김경원 선수 등 지금 뭐 라인업에서 있어서는 뭐 크게 지금 뭐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뭐 MBC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장태빈과 이정현 이런 선수들의 이 상대를 놓고서도 또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각각의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상대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일단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많은 이 학교 학생들이 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잠시 실내 체육관을 채울 수 있는 글쎄요 실내 스포츠가 몇 가지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경기가 이 양교의 자 정기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분의 주신께서 일단은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정말로 떨리는 이 순간입니다. 정기전 2018 정기전입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농구 경기 이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이제 잠시 후부터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 경기 농구 경기에서 네. 특히 이 시작 5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자, 은희석 감독 지금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죠. 네. 지난해 이제 정기전 우승을 하면서 또 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독 부임 이후에 자, 재작년에는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네. 자, 지난해는 그 감격에 또 우승까지 맛보고 그 대학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그 은희석 감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고려대학교에 승리가 없어요. 네. 아마 그 승리 아주 목마른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 이하 선수들일 겁니다. 자,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연세대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강병수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지난해 이제 정기전에서 패배를 했었는데 과연 설욕전을 펼쳐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 강병수 감독 병세우리가 왔다. 자 올해가 그 고려대학교 88학번이 입학 30주년 기념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 동기들이 강병수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런 플래카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정말 이런 것도 하나의 묘미 같습니다. 이 동기들이 와서 또 응원을 펼쳐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긴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경기가 곧 있으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일단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시작 5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자 어느 팀이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형성이 될 텐데요. 자 이제 2018 정기전 농구 경기 티보프로 이제 1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세대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무성 선수가 첫 볼을 따냈죠. 네, 박지원 볼 잡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3위 지역 방어 형태에서 자 탑에 있는 전현우 선수가 자, 포스트 쪽을 도와주는 드랍전 형태로서 지금 경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에서 볼을 잡고 있는 연세대 김무성 골 밑에서 자 일단 리바운드 연세대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다시 외곽 쪽으로 바운드 패스 오른쪽에서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기선제압 바라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김무성 선수죠. 네. 자, 박지원의 좋은 패스가 있었고요. 일단 산뜻하게 진짜 시작을 하는 연세대학교의 첫 번째 공격이었어요. 저 3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반격이 필요합니다. 골밑까지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 자, 한승희 선수가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인데. 아, 지금 잘 따라왔었는데요. 네. 스텝이 서로 엉키면서 반칙을 얻어내는 박준영이었습니다. 자, 느린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다시 보시죠. 한승희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인바운드로서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여기서는 또 9번이죠. 박지영 선수에 대해서. 네, 지금 수비를 좀 강력하게 펼치다 보니까 저런 반칙이 일어났는데요. 네. 자, 경기 초반에 벌써 두 개째 반칙을 범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박정현이죠. 왼쪽에서 불 잡고 골밑까지 치고 들어가는 것 중에서 빼앗았어요. 연세대학교 바로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오른손 올려놓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좋은 수분 찾으셨는데 아쉽고요. 네,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을 펼칩니다. 오른쪽으로 줬고요. 바운드패스 이어가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나와요. 이제 박정현 선수가 연속 두 개의 턴오버를 범했는데요. 네, 오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중간 점. 자, 지금 포스트 쪽을 이용하는 연세대학교의 공격인데요. 네. 자, 미스매치를 잘 활용했어요. 장태빈 선수가 순간적으로 지금 매치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미스매치 상황이다 보니까 한승희를 통한 포스트업을 활용을 했는데요. 장태빈이 미리 파울했거든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일단은 고려대학교의 턴오버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직까지는 연세대학교 3점만을 따내고 있습니다. 아, 다시 올 곳이 없어요. 네. 페인트 준호에서 다시 외곽 쪽으로 패스. 연세대학교. 자, 서두르지 않죠. 네. 자, 샤클락 3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파울. 아, 직무의 반칙은 고려대학교로서는 좀 아쉽네요. 네. 전현우 선수가 박지원 선수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전현우 파울.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뭔가 잘 풀리지는 않고 있는 느낌이고요. 자, 공격권 두 번을 갖다가 모두 턴오버로 상대에게 네. 공격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요. 자, 지금 전현우의 반칙 장면이죠.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파울이 있었고요. 자, 원희석 감독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하라는 그런 지시로 보여집니다. 네, 전현우의 파울 있었고요. 자, 지금 플로어에 땀이 좀 묻어있기 때문에 네. 예, 정비를 한 이후에 자, 경기가 속게 될 것 같네요. 자, 잠시 일단은 코트를 정비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달아날 찬스를 또 맞이했고요. 지금 그 플로어에 눈길을 네. 지금 닦는데 그 진행 보조 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선수들이 직접 네, 닦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강병수 감독 아. 지금 그 1학년 선수 3명이죠. 네. 야, 이게 이제 투입되게 되면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잠시 나왔습니다. 이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또 식스맨들의 활약이 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하윤기, 임숙, 신민석의 활약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뭐 지금 프로에서 뛰고 있는 4학년들 못지않게 네. 그런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경기에 투입되더라도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탑에서 일단 볼을 잡고 있습니다. 박지원 패스 이어나가고요. 여기서 치고 들어가는 과정 일단 다시 패스업. 자,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대인방어 네. 디펜스 펼치고 있는데요. 샤클락 얼마 남지 않은 시각에서 외곽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안에는 연세대 하지만 자, 지금 볼을 잡는 과정하고는 관계없는 곳에서 네. 박정현 선수의 리바운드 박스아웃 과정에서의 반칙 지점이네요. 자, 일단은 뭐 연세대학교가 계속해서 또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이 과정에서 일단은 자, 마을이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다시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성 다시 아웃패스로 이어나가고요. 외곽쪽 샤클락 3초입니다.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스코어는 3대 0. 골밑에서 자, 여기서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볼을 따릅니다. 그리고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데요.
다시 외곽 쪽 탑입니다.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연세대학교가 지금 수비에 이은 빠른 공격 템포로서 공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쉽게 득점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네요. 자, 아직까지 양팀 연세대학교 석점을 제외하고는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는데 마운드 패스 그리고 두 점 올려봤습니다. 자, 전현우의 지금 패스에 이은 박준영의 첫 번째 득점을 고려대학교가 올려놨습니다. 자, 마운드 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공격 이어지고 있고요. 아, 지금은 고려대학교의 순간적인 더블팀에 의해서요. 자, 연세대학교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을 끌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지금 유태민 선수하고요 박준영 선수가 더블팀 시도했는데 네. 자, 스텝이 끌렸다라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파울입니다. 자, 지금 김무성 선수가 리바운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려대학교에 또 반칙이 제기되네요. 네. 자, 1쿼터 일단은 7분 안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양팀 3대2 한 점차 팽팽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도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점처럼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리바운드 고려대가 따냅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지금 외곽이 첫 득점 이후에 좀 터지질 않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기회를 또 고려대학교는 노려야겠죠. 그렇죠. 자, 박정현이에요. 박정현 여기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이 불발되고 있는 이 양팀 공격입니다. 자, 지금 그 박정현 선수가 미들 점퍼를 시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본인이 초반에 그 턴오버를 두 개 범하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그런 공격 형태를 보여지고요. 네. 방금은 또 10번의 전현우 선수가 리바운드 과정에서의 또 반칙. 자, 경기 초반 고려대학교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 이제 절도가 주어지고 있고요. 하중희 선수가 일단은 자, 여기서 감독한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작전 지시를 받고 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연세대학교의 자이투에 팀 파울이에요. 자이투가 지금 추가됐죠. 자, 이미 팀 파울이 5개를 기록 중인 지금 고려대. 뭐 이른 시간이지만 고려대학교는 뭐 수비에 대한 의욕도 좋지만요 네. 너무 일찍 팀 파울을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이투 다시 한번 이어지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1학년이 이우석 선수하고요. 네. 2학년이 그 김진영 선수를 투입하면서 자,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째도 성공을 시키는 천재민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5대2로 앞서 나갑니다. 천재민 선수 벌써 그 4년째 이 정기전을 뛰고 있기 때문에요. 침착하게 2구 모두 성공을 시켜줬네요. 네. 고려대 공격. 박정현. 골 밑에서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박정현의 장기죠. 네. 스톱에 의한 자, 왼쪽 훅슛이 또 2득점을 만들어낸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한 점 차로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정현이 골 잡고 있습니다. 스크린 잡고 자, 박정현 선수 찬스를 조건했는데요. 중간 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드 연세대가 따냅니다. 자, 중간 쪽 다시 외곽 쪽에서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천재민의 석점. 아, 지금 깨끗한 천재민의 석점 슛이 통과하면서 연세대학교가 리드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스코어 8대4 넉점차입니다. 고려대학교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골밑 올려놓는 과정 그리반도와 양 팀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공격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박준영 선수 4학년 선수답게 아주 침착하게 자, 바스켓 카운트 얻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 들어가는 과정 오른손으로 올려놓고 파울까지. 자, 끝까지 볼에서 시선을 놓지 않는 그런 박준영 선수의 멋진 돌파였어요. 네, 한승희 선수의 파울. 자, 박준영 선수 또 이번 정기전이 마지막 정기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4학년 선수들은요 꼭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하죠. 네, 박준영의 자유투 이어지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이트는 좀 성공을 시켜줄 필요가 있었는데. 아, 지금은 자, 다시 지금도 네. 슈터의 볼이 림에 닿기 전에 자, 수비수들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움직였다라는 심판의 판정으로 자이트 하나 더 주시겠습니다. 자이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엔 들어갑니다. 박준영이 자유투를 성공시키면서 간격이 조금 좁혀졌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우승이 볼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라인업을 지켜봤을 경우에는요. 네. 다섯 명의 선수가 지금 모두 192 이상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자, 고려대학교가 또 스틸을 하나 성공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아, 연세대학교도 1학년생이죠. 네. 그렇죠. 1번 이정현 선수가 또 투입이 됐어요. 자, 고려대학교 또 이우석 선수의 지금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의 초반 수비가 상당히 그 강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네, 박준영 볼 잡고 올려놨습니다. 아, 지금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득점에 그 성공은 했지만요. 골 밑에 있던 연세대학교 수비수와 지금 부딪히면서 박준영 선수 머리를 움켜잡은 거로 봐서는 지금 머리 쪽이 지금 플로어에 좀 접촉이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바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박준영 선수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좀 정기전에 투입이 돼서 경기 출장을 하게 되면은요, 네. 약간의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그 뭐 통증이라든지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 끝나면은 상당히 아프지만 경기 중에는 정말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또 이런 큰 경기의 네. 또 특성이 있거든요. 자, 박준영 선수가 일단은 또 득점을 또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지금 7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역전에 성공한 고려대학교 네. 그래팔로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1쿼터 5분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려대학교가 현재 9대8 한 점차 다시 리드를 되찾아 왔습니다. 아, 강명수 감독 지금 또 선수들을 또 불러서 순간적인 대처법을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도 역시나 선수들에게 지시를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뭐 체육관 때 함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전달하기 상당히 힘든 경기 중에 하나가 이 정기전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조금 약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탑에서 볼 잡고 있는 연세대 다시 좌중간 쪽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바드 패스 그리고 더블 클러치 들어갑니다. 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슛 동작이었는데요. 한승희 선수가 깨끗하게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관점차 고려대학교 공격 박정현 외곽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박정현 선수가 의욕적으로 지금 공격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외곽에서의 석점 슛은 자, 다른 4명의 선수가 다 던질 수 있기 때문에요. 좀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정현이 탑을 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고려대가 리바운드 따냅니다. 자, 10대 관점차 리드 계속 갖고 오고 있는 연세대. 하지만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달아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김진영이 좋은 돌파를 했는데 아쉽게 빗나갔고요. 네. 자, 반격이 많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오른쪽에서 석점 김문성의 석점은 불발됐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전현우. 자, 한타임 쉬어가죠. 네. 박정현이 볼 잡고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골밑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손 올려놨습니다. 아, 하영기 선수죠. 하영기 득점. 자, 지금 1학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베이스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자, 11대 10으로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가 리드를 되찾아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격 좋은 찬스죠. 페인트도 안쪽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고려대학교가 다시 볼을 가져옵니다. 자, 이우성이 리바운드를 해줬네요. 네. 자, 김진영 처서히 지금 프론트 코트로 진입을 하면서 약속된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원, 김경원 골밑. 자, 하영기인데요. 하영기 락샷 블락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가 볼을 가져오고 여기서 자, 지금 뭐가 또 나와요. 지금 페인트 존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자, 이제 그 좁은 공간보다는 자, 코트를 좀 넓게 보면서 자, 공격을 도모해야 될 고려대학교를 보여줍니다. 단기 슛 동작에서 블락. 아, 한승희 선수의 멋진 왼손 블락샷이었죠. 네. 연세대학교 이제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전 뒤져 있고요. 자, 양팀 모두 지금 외곽 슛은 좀 조화조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라인이 뽑았어요. 자, 지금은 임석 선수가 스틸을 시도하면서요. 그 펌블이 된 볼이 네. 박지원 선수의 무릎을 맞고 자, 반대 코트로 지금 진행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보시죠. 이 장면이었고요. 연세대학교로서는 좀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한점 뒤져 있는 연세대 은희석 감독 아직까지는 뭐 조금은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아직 화면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고려대학교가 자, 아웃바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격자 반칙이 지적이 되면서요. 네. 또다시 공격권 연세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자, 턴오버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고려대학교. 일단은 강규수 감독이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일단은 작전 타임을 이용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고려대학교 지금 오수빈 캐스터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지금 턴오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지금도 김진영 선수가 미드아웃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를 두 손으로 밀치고 이제 나오게 되니까 공격적 방울이 또 지적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은희석 감독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고요. 지난 정기전에 이어서 과연 이번 정기전에서도 승리를 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습을 하고 싶겠죠. 네, 연세대학교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박주원. 고려대학교도 지금 맨투맨 스위치 디펜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선수 전원이 아, 지금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그리고 석점 가드가 들어갑니다. 자, 순간적으로 지금 미스매치가 되면서 이정현에게 와이드 오픈. 이정현 선수 놓치지 않죠. 네.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자, 이정현의 외곽 슛이 터지면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13-11 두 점차 간격을 벌렸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정현. 박정현 오른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볼 따냅니다. 박정현이 계속 볼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 박정현 선수가 지금 본인의 그 파워를 이용한 지 골밑을 장악하기 위한 동작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네. 자,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뜨겁게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들 다시 보시죠. 박정현 선수 볼 잡고 있는 거죠. 자, 스피드까지 좋았는데요. 자, 한승희 선수의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자, 자유투가 주어지겠고요. 박정현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정현 선수의 조금 전 외곽 슛이 라인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두 점으로 지금 그러면 인정이 되겠고요. 자,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면 외곽 슛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김무성과 천재민의 외곽 슛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석점포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의 자유투 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박정현 선수가 지금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꼭 승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만 본인의 컨디션을 빨리 찾아야겠죠. 2구째는 들어갑니다. 박정현 오늘 3득점 올려주겠고요. 자, 13-12 한점차 리드를 각오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아, 지금 유태민 선수의 반칙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은 팀이 지금 파울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득점과 직접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파울을 좀 아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도 좀 아쉬운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태민 선수의 파울이 있고요. 네, 유태민 선수도 이제 4학년으로서 이제 마지막 정기전이 될 텐데요. 네. 자, 조금 더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박지원이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박지원의 자유투 1구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박지원 선수 지금 연세대학교의 지금 뭐 공격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좀처럼 자유투 놓치지 않는 선수인데 박지원 선수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자유투 2구째 1구째 들어갑니다. 오늘 첫 득점 올리는 박지원. 자, 연세대학교가 풀코트 프레스로서 상대 공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공격을 펼칩니다.
자, 여기서 내놓네요. 아, 김진영 멋진 돌파였어요. 네. 김진영이 두 점, 이제는 동점이 됐습니다. 양팀 연세대학교 공격을 펼칩니다. 안쪽으로 패스. 자, 김경원이 지금 포스트에서 전체적인 공격 포지션을 지금 보면서 포스트업 시도하죠. 이런 반에서 오른손으로 내놓는 김경원입니다. 김경원 선수가 지금 고려대학교의 높이에 지금 대적하는 여자대학교에서 가장 장신자인데요. 네. 좋은 공격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고려대학교 장태빈입니다. 바드 패스 외곽쪽으로 전현우. 다시 한번 박정현. 다시 전현우입니다. 전현우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자, 양 팀의 지금 득점이 릴레이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공격은 또 연세대학교 어떤 모습으로서 또 득점을 만들어낼까요? 자, 연세대학교 이정현입니다. 16대 16 여기서 탑에서 석점 인앤아웃.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리바운드 따내고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어리석은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김진영 과감하게 돌파를 했는데 아쉽고요. 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의 공격. 자, 3대 3 상황인데요. 아, 이미 수비가 다 진영을 갖췄습니다. 네, 이제 샷클럭과 타임클럭 이제 모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정현의 득점 터집니다. 자, 지금은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죠. 아, 멋진 득점 연결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 이정현의 둘, 셋.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지역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정현이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찬스 일단 이렇게 무산됐고 고려대학교. 아, 자, 또 공격자 반칙이네요. 장태빈이죠. 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뚫어내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수비수가 지금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진입이 됐던 부분이 반칙으로 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 16대 16 동점을 이루고 있는 양 팀입니다. 팽팽한 접전. 자,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2018 정기전 1쿼터는 16대 16으로 일단 양 팀이 백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양 팀 모두 그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조했던 그런 1쿼터였었고요. 네.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수비가 그만큼 강했었다라는 그런 1쿼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2018 정기전 농구 경기 정원신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쿼터는 일단 16대 16 양 팀이 어떻게 보면 득점이 저조한 상태에서 일단은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팀이 지금 대학리그에서 평균 득점을 봤을 경우에는요. 네. 평균 한 87점에서 86점 정도를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1쿼터에 16점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치를 상당히 밑도는 네. 자, 그런 스코어인데요. 하지만 뭐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더 턴오버가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저조한 득점으로서 1쿼터를 마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1쿼터 같은 경우는 또 파울도 많이 범하면서 이 선수들이 약간의 트러블에 걸리면서 약간 이 경기력에 있어서도 플레이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저조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반칙이 많다 보면 네.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양교가 올 시즌에도 벌써 두 번의 경기 네. 그리고 대학리그 MBC배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약이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직까지는 양 팀 모두 그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활로를 찾지 못하는 그런 1쿼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2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 아, 역시나 뭐 계속해서 뜨겁게 응원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학교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예, 양교의 정기전 올해는 또 고려대학교 주셔서 이제 연고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교 그 학생들, 선수들의 그 에너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2쿼터 시작이 됐고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또 지역방어 형태로서 2쿼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박지원이 아직 그 역전이 잡히질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가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었어요. 박지원 왼손 올려놨는데 여기서 파울. 자, 박지원이 지금 외곽이 여의치 않으니까요. 네. 자, 본인의 빠른 발을 이용한 자, 돌파를 시도하면서 반칙을 얻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올려놓는 과정 파울을 얻어냈고요. 자, 지금 박준영, 박정현 두 선수가 블락킹을 하기 위해서 떠줬는데요. 자, 반칙이 발생이 되고 말았죠. 네. 자, 대학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하윤기 선수를 준비시키는 고려대학교 강병수 감독인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1쿼터에서 일단 이득점을 줬었던 하윤기 선수를 다시 한번 2쿼터에 투입을 시도하는 강병수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아, 하윤기 선수 투입이 됐습니다. 네. 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침착하고요. 자, 득점력이 있는 그런 선수죠. 박지원의 자유투를 일곱 들어갑니다. 자, 박지원 선수 이렇게 자유투를 넣으면서 자, 슈팅 감각을 살리다 보면 자, 외곽 슛에 대한 자신감이 쌓일 수가 있죠. 네. 자, 윤호진 코치하고 그 은인석 감독 자, 좀 약속된 수비를 하자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아무래도 그 자유투 이후에는 풀코트 플래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네. 자, 그 작전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프로의 땀이 지금 많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좀 정비를 한 후에 경기가 속도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또 이 선수들이 이 코트를 정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은희석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모습. 아마 그 파란색 연세대학교 뭐 아이스하키 젖지 농구 젖지 네. 다양합니다. 자, 자유투 2구째 들어갑니다. 자, 연세대학교 이제 근소하게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이 쿼터 초반이네요. 그렇습니다. 18대 16 고려대학교 공격을 이어갑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자, 하연기 리바운드였는데요. 탑에서 석점입니다. 탑에서 석점 터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전현우 다시 외곽 쪽으로 패스. 그리고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다시 전현우 안쪽에서 왼손 올려놓는 과정에서 파울. 자, 지금 김경원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되죠. 네. 자, 김진영 선수가 좀 침착하게 레이업 슛을 시도하는 장면에서요. 반칙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이 올려놓는 과정. 아, 지금은 뭐 블락샷을 시도했는데 왼팔을 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네. 정확한 심판 판정이었습니다. 김지정 선수 본인 직접 땀을 닦는데요. 정말 열심히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 경기에 보면은 자원봉사 네. 각 학교에서 지금 그 지원한 그 교우들이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직접 그 부분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자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려대학교 자유투 이어주겠고 18대 16 두 점차 뒤져 있는 상황. 자, 이제 고려대학교도 김지정이 자유투를 얻었는데요. 자, 자유투 이후에 또 어떤 수비로서 상대를 압박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자, 김지정 선수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장신이지만 상당히 빠른 스피드와 긴 윙스팬으로 외곽 자원으로서 아주 고려대학교에 필요한 그런 선수죠. 네, 2구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다시 맨투맨으로 자, 수비를 또 변화를 시켰어요. 네. 골밑 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왼손 올려놨습니다. 박지원이죠. 아, 이정현 선수인가요? 지금은 전영준 선수를 일단은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바로 맞받아 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바로 응수를 하고 있는 모습. 정호영의 두 점이었습니다. 자, 정호영 선수도 1학년 가드로서요. 네. 자, 정규전에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 아, 슈팅이에요.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아, 지금 김진영이 덩크슛을 시도했는데 손에서 빠졌고요. 성급했네요. 그리고 오른손 올려놨는데 이 공마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 팀이 지금 공격이 모두 불발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과정인데요. 오줌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제 김진영이 또 오프 찬스에서 또 석점슛을 시도했는데요. 자, 지금 조금 흥분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본인이 스스로 지금 머리를 만지는 부분을 보면 아, 잘 안 된다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자, 마지막 터치아웃이 지금 그 하윤기하고 지금 연세대학교의 선수하고 지금 엇갈린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네. 자, 우리 석 감독 일단은 타임아웃을 요청한 상태. 일단은 앞서 있었던 고려대학교의 확실한 찬스 그리고 연세대도 찬스가 있었지만 일단 모두 불발이 되면서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양 팀입니다. 양 팀이 모두 한 두세 차례 정도 빠른 공격 템포로서 득점 찬스를 맞이했었는데요. 모두가 불발이 되면서 자, 지금은 작전 시간에 의한 자,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박준영 선수의 일단은 많은 득점이 이어지고 있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고루고루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 팀 모두 지금 확실하게 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선수가 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코트 적응력, 경기의 집중력이 더 높아지다 보면요. 자, 그 리드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오는데 과연 양교에서 어떤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줄지 저 역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역시나 뜨겁게 응원을 펼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자, 이제 작전 시간 모두 흘렀습니다. 자, 이 정기전 특히 농구장하고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상당히 인기가 높은데요. 네. 그 응원 연습에 참여를 해야만 경기장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응원에 대한 음악이라든지 율동 같은 게 다 지금 뭐 숙지가 되어 있는 그런 양교 선수들입니다. 네. 문희석 감독, 과연 선수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겠고요. 자, 피켓노를 시도하는데요. 바드 패스. 포스트업 시도. 자, 박준영인데요. 멀리 노릇속 넘겨놓는 것이 여기에서 연세대학교가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펌이 썼고요. 자, 지금은 정호영 선수가요. 상대의 공격이 빠르게 진행되는 걸 막는 반칙으로서 흐름을 한번 끌어놓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이 과정이었죠.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정우 선수가 한번 막아섰습니다. 채찍 있게 끊어내면서 상대 공격의 스피드를 좀 늦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죠. 네. 이 쿼터 이제 8분 안쪽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고 20-19 연세대학교 한 점 차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승민 그리고 전영준입니다. 전영준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아, 교체에서 들어와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영준입니다. 네. 이제는 22-19 석점차 고려대학교. 다시 외곽쪽으로 박정현. 다시 패스업 김진영. 자, 지금 네. 김진영이 손을 보여주면서 그 이전에 이제 본인의 슈팅 네. 동작 때 반칙이 나오는 부분은 좀 심판에게 잘 좀 봐달라는 그런 제스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진영, 박정현입니다. 그리고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뭐 공격을 하는 동선이 너무 지금 좁아요. 박준영의 석점이 에어볼로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 또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네, 전영준 석점차 리드를 갖고 오고 있는 연세대학교 두 명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패스 이어갖고 좌중간 쪽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리바운드 참여율이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집어넣어줬고요. 자, 김경원 선수가 좀 넓혀달라고 자기가 1대1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대에서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 그 박정현과의 페인트존 싸움에서 김경원 선수가 이겨내면서 흐름 자체를 연세대학교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조금씩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24-19 5점 차. 자, 그러자 강병수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김경원의 포스트업 1대1인데요. 돌아서면서 왼손 레이언. 아주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자, 연세대학교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 팀 모두 지금 팀 플레이의 득점보다는 개인기에 의한 득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고려대학교도 이 쿼터 들어서 지금 김진영 선수가 좋은 찬스를 여러 차례 맞이했지만 무위로 끝나면서 오히려 지금 상대에게 5점 차의 리드를 허용을 했는데요. 자, 강병수 감독 작전 시간을 통해서 공격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제 작전 타임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한번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자, 그 응원단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연세대학교의 리드가 느껴지는 자, 파란색 물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병수 감독의 작전 선수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작전에 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시즌에 또 두 번의 승리를 가져갔었던 고려대학교이기 때문에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정기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요. 뭐 아직 경기 초반이고 또 한 점씩 역시 따라가야겠죠. 자, 반면에 또 연세대학교는 좋은 기회를 또 스코어를 더 벌릴 수 있는
자 그런 또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지금 원투투 형태의 지금 지역방을 펼쳤는데요. 네,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 올려냅니다. 자 김진영 선수가 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리바운드 위한 자 추격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격이 다시 한번 석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격. 조영준 안쪽으로 김경원인데요. 김경원 포스트업 시도. 김경원 바깥으로 빼졌고요. 아 여기서 볼을 흘렀어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상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려대학교에 또 공격권이 주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었고요. 앞서 있었던 그 김경원 선수의 포스트업 과정. 자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 약속된 플레이를 지시하는 고려대학교인데요. 네. 자 계속 지금 지역방으로 모집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과정 다시 외곽 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아 지금 박정현의 석점 슛 깨끗하게 터졌죠. 박정현의 석점포가 터지면서 이제는 동점이 됐습니다. 박정현 선수가 장신 포스트맨이지만요 저런 외곽 슛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네. 연세대학교 좌중간 쪽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외곽 쪽 전재민 패스. 자 이정현이에요.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아 이제 양 팀의 석점포가 장렬히 되기 시작합니다. 이정현이 석점을 응수합니다. 자 1학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게임에서 아주 깨끗하게 석점슛 성공시켜주고 있네요. 네. 27대 24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올려놓는 과정 들어가네요. 아 이번에 또 김진영의 돌파에 의한 그런 2득점. 자 양 팀이 득점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붙고 있는 양 팀 선수들 여기서 파울입니다. 자 지금 유태민 선수가 이제 반칙을 범했죠. 네. 자 이러면서 양 팀의 화력쇼가 잠시 소강 상태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차 리드를 갖고 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김무성 선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 선수들이 예열이 다 이제 끝나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득점 레이스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또 신민석 선수 1학년생이죠. 네. 투입하면서 박준영 선수를 잠시 쉬어줍니다. 연세대학교 이정현이 볼 잡고 있습니다. 한승희 다시 한번 이정현 패스. 아, 좋은 패스요. 왼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여기서 다시 한번 휘슬을 울리고요. 자 지금 박정현이 리바운드 볼을 잡는 과정에서 이정현이 자 스틸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반칙 지적이 됐죠. 자 이정현 선수는 지금 리바운드를 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본인은 볼만 뺏어냈다라고 심판한테 좀 귀여운 애교 섞인 네, 그런 어필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여기 김진영입니다. 다시 한번 돌파 그리고 패스 이어서 오른손으로 넘었습니다. 마무리 짓는 고려대학교. 자 지금 이우석 선수로 보여지는 아 신민석 선수군요. 네. 아 교체에 들어와서 아주 좋은 득점이에요. 1학년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여기에서 득점을 실패했고 빠르게 공격해 가는 고려대학교 왼손으로 넘었습니다. 아 지금은 뭐 전광석화 같은 그런 득점을 또 김진영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김진영의 속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오히려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고려대학교. 자 연세대학교 뒤져 있습니다.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페인트존 다시 미들레인지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요 상대에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다소 지금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진영 선수의 속도로 인해서 지금 고려대학교가 이 쿼터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는 저학년 선수들이 경기에 투입이 되면서 네. 자 지금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지금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김진영 선수가 벌써 지금 이제 9득점제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고려대학교의 확실한 지금 리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진영 선수. 반면 지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득점적인 부분이 원활치 않으면서 또 상대에게 자꾸 지금 빠른 속공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공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이 필요한 자 그런 작전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진영 선수 정말 빠른 스피드로 돌파. 뭐 약간의 기복에는 외곽 슛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 이 돌파 능력을 보여주면서 현재까지는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좀
선수 기용폭을 상당히 폭넓게 가져가면서요. 자, 지금 그 경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 반면에 지금 연세대학교는 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작전 시간을 통해서 선수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확실히 고려대학교는 들어가는 1학년 선수마다도 또 득점 기회가 있으면 득점을 또 살려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됐었고요. 자, 지금 고려대학교 벤치를 보시게 되면 전현우, 박준영, 장태빈, 4학년 선수들이 지금 모두 지금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시간을 지금 저학년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잘 채워주고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리드를 가져간 그런 모습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공격 이어집니다. 자, 연세대학교 수비를 자 맨투맨으로 다시 그 전환을 시켰어요. 네. 박정현. 박정현. 미들레인지 백샷 들어갑니다. 자, 지금 자신감이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코어는 32-27. 30-27 지금. 자, 연세대학교의 공격 이어집니다. 돌면서 오른손 백샷 들어갑니다. 자, 위기에서 지금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신민석 선수죠. 신승민의 2점이 터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32-31입니다. 29고요. 32-29. 아, 좀 털어봐요. 자, 지금 그 플로어가 지금 미끄러운 상황에서 박정현 선수가 볼을 잡으면서 미끄러졌는데요. 네. 아쉬운 턴오버죠. 다시 보시죠. 김진영의 패스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발이 쭉 찢어지면서 그대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박정현 선수가 오늘 좀 턴오버가 많은 편이에요. 네. 자, 이런 기회를 또 연세대학교는 살려야겠죠. 그렇습니다. 아직 석점 차기 때문에 또 이 쿼터 안에 이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박정현 선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지금 8득점째 기록을 해주겠고요. 자, 지금 밖에 지금 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선수들이 조금만 땀을 흘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플로어가 상당히 미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코트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일단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부상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를 하면서 또 경기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공격 이어집니다. 천재민 그리고 다시 이어나갑니다. 스크린 받고요. 김무성, 김무성 골밑 오른손 백샷 성공합니다. 아, 침착한 또 1점을 만들어내는 자, 김무성이죠. 네,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달아날 필요가 있겠고요. 시민성 다시 패스. 그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아, 지금 정우영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지는데 깔끔하게 석점포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열광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입니다. 필요할 때 외곽슛이 터져주는 고려대학교. 아, 지금 코트에 연세대학교 두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네. 아, 연세대학교의 반칙이 지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또 다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승민 선수의 반칙으로 보여지고요. 자,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강병수 감독이죠. 네, 그리고 강병수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경한 코치가 강병수 감독에게 현재 상황이라든지 자, 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팀 파울이 벌써 5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려대학교에게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자, 이윤석 선수죠. 네.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장신이지만 외곽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윤석의 자유투 1구째 1구도 성공시킵니다. 간격이 더욱더 벌어집니다. 37-31. 자, 지금 연세대학교는 지금 이정현, 박지현이라는 좋은 외곽 자원들이 있는데요. 골밑에서 여기서 블락이 나옵니다. 필요할 때 터져주는 고려대학교 공격과 수비가 모두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흐름 자체를 고려대학교가 가져갔기 때문에요. 자, 이 기세를 몰아야겠고요. 반면 지금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거를 승리롭게 극복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점, 아, 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 지금 선수들이 몸에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볼을 빼앗은 연세대학교 이정현 어리석은 마무리 지어줍니다. 1학년 선수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일단은 두 점을 얻어낸 연세대학교. 자 지금 그 워낙 장내가 시끄럽다 보니까 네. 휘슬이 지금 본부석에 부저가 심판들에 전달이 되질 않았는데요. 득점이 된 이후에 지금 고려대학교 작전 시간 요청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팀 선수들 벤치에서 양팀 감독들에게 지금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쿼터 이제 한 2분 정도 남은 상황 37대 33으로 고려대학교가 넉 점 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참 풀리지 않은 느낌이 역력하게 느껴지는데요. 아, 그렇지만 지금 그 이정현 선수의 득점으로 네. 좀 스코어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위기를 넘겼고요. 그렇죠. 반면 고려대학교로서는 지금 스코어를 좀 더 벌리면서 전반전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현재까지는 8득점 올려주고 있고요. 필요할 때 한 번씩 또 점수를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1학년 선수라고 말하기 좀 어색할 정도로 네. 상당히 침착하고요. 자, 본인의 역할을 뭐 100% 이상 지금 잘해주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양 교회 응원전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제3의 경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응원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양교의 학생들입니다. 정말 신나 보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뭐 농구공 하나 네. 정기전의 승리를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영 다시 이어나가고요. 김진영 다시 외곽 쪽에서 이우석 미드레인지 들어가네요. 이우석 선수 지금은 뭐 순전히 개인기에 의한 그런 득점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좋은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우석의 두 점이 터지면서 39대 33역에서 들어가는 연세대학교 우승합니다. 자, 지금도 이정현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아, 지금 한승희 선수였나요? 자, 일단은 39대 35 넉 점 차입니다. 아, 그렇죠. 자, 지금은 이우석 선수의 재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연세대학교가 팀 파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요. 자, 박지원 선수의 지금 반칙을 얻어냈죠. 1학년 선수의 이런 재치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오늘 사실 그 박지원 선수가 기대보다는 지금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그 상당히 지금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데 자, 벤치에서 좀 쉬면서 자, 본인이 잘 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한다면은 경기에 투입됐을 때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 선수 현재까지는 잘투를 통해서만 이제 3득점을 올려낸 상태고요. 자, 고려대학교. 자, 이우석이 1구는 실패를 했고요. 네. 잘투 2구째 이어지겠습니다. 2구째는 성공시킵니다. 자, 이러면서 한 발 또 앞서 나가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40대 35 5점 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정현. 패스 이어갔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따냈고 결국에는 마무리 지어주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김경원이죠. 김경원의 두 점이 터졌습니다. 40대 37 고려대학교의 반격.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반칙을 얻으면서요. 네. 아마 그 쉬운 자유투 득점을 좀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곽 쪽에서 이어받았고 다시 여기서 볼이 발에 맞았어요. 자, 김진영이 지금 신민석이 코너로 떨어지는 걸 보고 네. 자, 패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세대학교 선수의 발에 맞았다라는 그런 판정이었습니다. 자, 석점차 리드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 머리석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지역방어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수비인데요. 박준영입니다. 이르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반격 이어주고요. 자, 성공 찬스인데요. 네. 오른쪽입니다. 전용준이 강탄으로 다시 김경원입니다. 김경원 샷클락 7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전용준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올려놨습니다. 아, 전용준 선수 자, 사이드라인을 돌파하는 멋진 득점이에요. 네. 40대 39 한 점 차 리드. 그리고 이 쿼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으로 보여질 텐데요. 그렇죠. 자, 박준영이 1대1을 시도하나요? 박준영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 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정말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조금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결국 스코어는 40대 39입니다. 한 점 차 아주 촘촘한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턴오버가 발생이 되면서 고려대학교가 리드의 폭을 상대에게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반면 연세대학교는 그 기회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자 한 점 차까지 추격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서 전반전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2018 정기전 농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잠실 실내 체육관입니다. 2쿼터까지 현재 40대 39로 고려대가 근소한 차이로 일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드 박지원 선수의 활약이 아직까지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팀의 주 득점원으로서 활약을 해줘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만 하면 전반전이었어요. 전반전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확실히 일단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었지만 특히나 이 가드 김진영 선수의 활약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빠른 트랜지션을 이용한 저 속공 득점, 또 본인의 개인 돌파, 또 수비에서의 스틸 그런 부분으로서 지금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을 했던 김진영의 활약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빼앗았고 박진영 선수의 활약도 일단은 1쿼터 때는 또 빛이 났었고요. 아 방금 그 돌파 장면에서 상당히 부상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득점 성공을 시켜주는 박진영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정현 선수 그리고 뭐 한승희 선수의 활약 돋보였습니다. 자 하인기의 베이스라인 돌파에 의한 득점. 자 연세대학교도 이정현 선수가 1학년 못지않은 아 정말 당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정현 선수의 활약이 또 연세대학교가 추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죠. 김진영 선수의 돌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저 신장에 저만큼 스피드를 갖췄다는 것은 상당히 그 큰 축복이고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전 중앙대학교 감독이셨던 네. 저 김유택 감독의 또 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이제 2쿼터 들면서 조금씩 압도하는 모습 하지만 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턴오버가 또 아쉽습니다. 그렇죠. 좋은 흐름에 있어서 턴오버가 많이 발생됐었고요. 자, 이 과정에서 김진영 선수가 지금 덩크슛을 실수했는데 상대 수비가 지금 볼을 치면서 네. 자, 볼 핸들링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자, 그리고 김영원 선수부터 시도 이후에 레이업 깔끔하게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고려대학교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박정현을 앞에 두고 넣은 득점이었기 때문에 더 네. 의미가 있었죠. 김진영 선수 그리고 뭐 박정현 선수의 외곽포도 터지면서 고려대학교가 조금씩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형적인 3점 슈터 같은 그런 슈팅 밸런스를 나타내주고 있는 박정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40대 39 한 점차 리드를 갖고 있는 고려대학교 하지만 이제 3쿼터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양팀의 3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018 정기전 농구 경기 이제 곧 있으면 3쿼터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정말 이 코트 위에서 지금 양 교회 지금 뜨거운 응원전이 정말 펼쳐지고 있는데 멋지네요. 단체 응원전이죠. 네. 자 이제 양 교가 자랑하는 자 그런 그 응원가를 통해서 자 통일된 율동으로서 또 양 교 선수들에게 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뜨겁게 또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높이의 고려대 그리고 스피드의 연세대학교라고 했었는데 아 이 김진영 선수가 더 빠른 스피드를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지금 그 양교의 지금 주축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전현우하고 박지원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아.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후반전에 또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어떻게 또 펼쳐질지 자, 해설자로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박지원 선수가 현재까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유투를 통해서만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원 선수 어쨌든 이런 임팩트를 한번 보여줄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박지원 선수가 또 폭발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무서운 그런 득점력을 또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전 그 연세대학교 감독을 역임하셨던 그 박건현 감독님이 또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연세대학교 응원석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많은 또 이제 응원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반가운 얼굴이죠. 네. 전 그 신한은행 아하. 감독을 역임했었던 또 정인교 감독. 뭐 지난해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곳을 찾아주셨었고요. 지금도 아마 지금 화면에 많이 잡히진 않지만요. 네. 양교 그 오비들. 그렇죠. 자, 양교 후배들의
또 응원하기. 아, 저희 또 사진기 뒤쪽에는 네. 지금 고려대학교 김진영 선수의 부친이시죠. 아하, 또 네. 중앙대학교 감독이신 김유택 감독이 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곳곳에 또 숨은 이제 레전드들이 또 계속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요. 또 저는 연세대학교 감독이든 그 정재근 감독. 네. 지금 고려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정호영 선수가 네. 또 정재근 감독의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또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과거에 이 활약을 해줬던 분들이 이제는 또 자식들의 또 경기를 또 보러 와주는 또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한 30년 전에는 정재근 감독이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선수로서 활약을 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들이 또 이 정기전을 뛰는 모습을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었고요. 자, 계속해서 또 응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가 이 허훈과 뭐 박주영, 안용준 정말 4학년 선수들의 주축으로 이루어져서 좀 많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 해 일단은 어린 선수들의 패기로 일단은 고려대학교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고려대학교도 이제 4학년 선수가 지금 4명이 포진이 돼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 정기전을 치르고 있는데 오히려 그 4학년 선수들이 뛸 때보다는 지금 저학년 선수들이 투입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양교의 지금 OB들 또 졸업생들 또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곳 잠실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워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은 3쿼터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고려대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의 턴오버 개수를 줄이는 것이 일단 관건이 되겠고요. 연세대학교는 일단은 잠시 기복이 있는 선수들의 조금 활약이 다시 한번 돋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 이제 20분이 남았고요. 네. 이 안에 어느 팀이 보다 더 착실하게 알차게 그 시간을 채워가느냐가 오늘 승리의 팀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 쿼터마다 이제 일단은 계속해서 팀 파울에 걸리면서 자유투를 또 헌납을 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1쿼터에는 고려대학교가 좀 네. 멀리 팀 파울에 걸렸었고요. 또 2쿼터에는 또 연세대학교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자 이제 후반전에는 주축 선수들의 파울 관리가 또 승부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모여서 일단은 또 파이팅을 하겠고요. 자, 정말 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1학년 선수들의 활약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학년 선수들은 지금 첫 번째 정기전이거든요. 네. 자, 이 많은 관중이 있는 경기에서 아마 뛰어보는 게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아, 지금 연세대학교 졸업생이죠. 아하. 지금 그 김태훈 전 그 코치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진영 선수가 단연 많은 득점포를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9득점을 또 기록해주고 있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우석 선수가 또 현재까지는 5득점을 또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고른 득점 분포로서 지금 뭐 40점을 만들어낸 그런 상태고요. 네. 연세대학교도 뭐 전체적으로 고른 득점이었지만 특히 그 이정현 선수가 지금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흐름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정현 선수가 8득점, 전영준 선수 그리고 김경원 선수가 이제까지 각각 6득점을 또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그런 득점 분포가 상당히 그 바람직한 그런 그 공격 밸런스로 보여지기도 하지만요. 네. 이런 그 단기전 한 게임을 치를 때에는 소위 말해서 미친 선수가 하나 나와준다면은 경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펼칠 수가 있겠죠. 네, 3쿼터 이제 고려대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포스트업 시도. 박준영이 1대1을 시도를 하는데요. 박준영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손 올려놓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따내는 고려대학교 박준영 외곽으로 패스아웃. 박정현 2점 뱅크샷으로 성공시킵니다. 자, 3쿼터의 출발은 고려대학교가 산뜻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42-39 석점차. 이정현 그리고 다시 한번 볼리어 받습니다. 박지원 외곽 쪽인데요.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요. 올려놓는 과정에도 자 지금 한승희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아주 귀중한 리바운드에 의한 그런 득점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석점은 불발이 됐지만 한승희의 리바운드 이후에 두 점, 거기다가 박준영의 반칙까지 하, 또 그렇습니다. 곁들이면서요. 자, 자유투 하나를 또 만들어냈죠. 이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연세대학교. 한승희 선수 지금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상당히 좋은 득점으로서 자, 팀의 추격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승희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42대 41 고려대학교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투가 들어가면은 다시 동률이 됩니다.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따내는 연세대학교. 박지원이죠. 네. 박지원 치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바운드 패스. 하지만 여기에서 그대로 고려대학교에게 볼이 이었습니다. 밀고 들어오는데요. 오른손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좀 무리한 득점 시도였어요. 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고요. 자, 한 템포 쉬어가는 자, 김경원의 손동작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볼이 그대로 뒤쪽으로 흐릅니다. 이정현이 다시 한번 볼 가져오고요. 자, 짧게 그리고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외곽쪽으로 바운드 패스. 그리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외곽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김우성의 석점 불발.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한 점 차 여전한 리드를 갖고 오고 있는 고려대학교. 박정현. 박정현의 탑 석점 에어볼입니다. 박정현 선수가 자, 이 쿼터에 또 석점 슛을 하나 성공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도 슈팅 찬스는 찬스였어요. 네. 좀 많이 빗나가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자, 박정현의 석점 불발. 자, 의욕이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자 지금 강병수 감독 박정현을 잠시 쉬어줄 것 같죠? 그리고 하윤기를 투입하는 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윤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정현 선수가 빠졌고요. 그 박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트에서 착실히 득점을 해줘도 되는데 네. 그 나서 좀 흥분한 네. 그런 모습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한 그 선수 교체로 보여주고요. 아, 백도어. 그리고 오른손 올려놨는데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블락샷을 잘 했는데요. 한기 선수 몸에 마지막에 맞고 나가는 그런 장면. 아, 박지원 선수가 좀처럼 이제 풀리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박지원의 득점포가 터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연세대학교의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저렇게 자꾸 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네. 안쪽. 그리고 올려놨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지금은 좀 공 슈팅 셀렉션이 좋지가 못했네요. 네. 김진영. 패스 이어나갑니다. 다시 김진영입니다. 좌중간 쪽이고요. 안쪽으로 패스 이어줍니다. 아, 그리고 골밑. 이겨냈는데 여기서 이 득점 찬스를 놓치는 하윤기입니다. 아, 지금 골밑에 너무 깊게 들어가서 지금 왼손으로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빗나갔어요. 김무성의 석점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연세대학교. 오른손 올려놓는데 마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하, 여기서 파울이죠. 자, 지금 정호영의 반칙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지금 리바운드적인 부분, 자, 슛을 쏠 수 있는 위치 선정까지는 지금 연세대학교가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득점 연결까지가 지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 점 뒤져있는 연세대학교고요. 자, 탑 쪽입니다. 패스 이어나가고요. 자, 한승희죠. 네, 한승희. 한승희 안쪽으로 자. 들어왔습니다. 페이드웨이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시간에 쫓긴 슛이었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도 지금 두세 차례 공격에서 자, 득점을 좀 연결시키지 못했거든요. 자, 이번 공격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달아날 찬스를 맞이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김진웅 여기서 살짝 볼을 놓쳤고 다시 한번 패스 이어나갑니다. 정호영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외곽 슛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양팀 네. 모두 자, 지금 그 정확성이 떨어져 지금 박준영 선수가 지금 외곽에서 지금 급하게 무리한 슛보다는 자꾸 포스트를 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가져서 득점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잠시 코트 정비가 있었고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을 독려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정현 볼 잡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자, 양팀 모두 지금 득점적인 부분이 소강 상태예요. 그렇죠. 자, 누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줄까요? 자, 연세대학교 외곽 패스아웃. 그리고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아, 지금 깨끗한 석점 슛. 자, 지금 그 골 밑에서 양교 선수들이 지금 더블 파울이 지금 지적이 되는 모습인데요. 네.
자, 연세대학교가 일단 이 답답한 침묵을 깨냈습니다. 자, 다시 느린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3번의 김무성 네, 선수였네요. 그렇죠. 원희석 감독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모습. 44대 42 연세대학교의 두 점 찰리드. 자, 지금 정호영이 돌파를 하면서 지금 자유투를 쏠 수 있는, 자, 그럼 반칙을 얻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또 지금 모처럼 리드를 가져왔는데, 자, 정호영 선수 이 자유투 두 개 다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정호영의 자유투 일구입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지금 평상시 정호영 선수의 슈팅 아크보다는 상당히 지금 낮아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정호영의 자유투 2구째. 2구는 들어갑니다. 자, 44대 43 한 점 차로 다시 이제 추격을 하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이정현. 이정현이 좌중간에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다시 따냈고 오른손 올려놨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골대가 외면했어요. 자, 이는 아마 들어가지 않네요. 저렇게 안 들어가기도 참 어려울 텐데요. 골대가 계속해서 연세대학교의 공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 있어서는 연세대학교가 지금 상당히 좋단 말이죠. 네. 저 마무리적인 부분만 성공이 된다면, 자, 아,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포스트업 이후에 공격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연세대 이정현 성공시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되면서 석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정현이 오늘 활활 날고 있습니다. 46대 43 석점 차. 아, 자, 연세대학교 파스트, 그리고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 또 김무성 선수죠. 김무성의 두 점까지 이어집니다. 자, 김무성 선수가 그 이전에 또 석점 수선을 성공시켜주고요. 네. 지금의 또 속공 득점. 자, 연속적으로 지금 연세대학교가 7득점을 올리면서, 자, 분위기를 또 주도해가고 있어요. 지금 김무성의 라이업 득점이죠. 김무성의 외곽 득점 이후에 이정현과 다시 한번 김무성의 득점포가 터지면서 조금씩 또 달아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그 이전에 그 정호영 선수가 네, 45도 쪽으로 하는 패스를 좀 너무 안일하게 또 처리했던 부분이 상대에게 또 스틸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병수 감독이 선수를 불러서 작전 타임을 이용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5점의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더 벌어지다 보면요, 더 무리한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강병수 감독이 지금 작전 시간 하나를 활용을 하면서, 자, 선수들에게 지금 이 경기 상황 우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교의 학생들 조금씩 더 응원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저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요. 네. 연세대학교의 분위기가 지금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연세대학교가 3쿼터 들어서 일단은 긴 침묵을 조금 깨고서 다시 한번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 본인들이 자랑하는 지금 속공 플레이가 지금 연결이 되면서요. 네. 거기에 또 외곽 슛까지 곁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5점 차의 리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요. 자, 이런 흐름을 연세대학교는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연세대학교는 1번 이정현 선수, 1학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벌써 10득점을 또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정현 선수, 저 고려대학교에서는 지금 김진영 선수죠. 네. 네, 김진영 선수가 아직 3쿼터에는 이렇다 할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고려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유석이죠. 자, 피켓널을 시도하는 네, 연기하고 다시 한번 패스아웃 탑인데요. 다시 안쪽으로 쳤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데 신민석이에요. 탑에서 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리바운드. 자, 고려대학교의 외곽이 지금 전처럼 먹히지 않게 되니까 저 공격적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미들레인지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고려대학교 리바운드. 자, 한규 리바운드 잘 잡아줬어요.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신민석. 자, 지금 고려대학교는 거의 지금 1학년, 2학년 선수들로서 지금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 잘 넣어줬는데요. 돌면서 오른손 다시 한번 뱅크샷 들어갑니다. 아, 하영기 선수 이번에도 상당히 어렵게 2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점수차가 다시 한번 좁혀졌는데요. 자,
연세대학교 김우성입니다. 아, 서두르지 않죠. 네. 양지혁 다시 이정현입니다. 오중간 쪽 바운드 패스. 줄 곳을 찾고 있어요. 샷클럭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볼이 바깥으로 빠집니다. 아, 지금 김경원 선수가 조금 착각을 했던 부분이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자, 공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자, 외곽을 봤던 부분이 지금 턴오버로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전영준 선수가 들어가고 김무성 선수가 빠지게 됩니다. 아, 뭐 좋은 활약 해줬어요, 김무성 선수. 그렇죠. 잠시 쉬어줄 필요가 있고요. 네. 자, 고려대학교도 지금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죠. 네. 정호영 선수가 빠졌고요. 자, 유태민 선수가 또 경기에 투입되면서 자, 박지원 선수와의 매치업이 또 형성을 시키는 강병수 감독입니다. 네. 자, 유태민 선수가 지금 뭐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자, 박지원 선수를 수비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 그 선수 교체로 보여지네요. 자, 신승민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심인석 다시 그리고 김민인 김진영 빠르게 속도 올렸고요. 골밑 그리고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또 속공 찬스예요. 패스 이어졌고 오른손 올려놨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속공이 살아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수차가 다시 한번 5점 차 벌어졌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1차 승부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자, 지금은 반칙이 네, 먼저 벌어졌었기 때문에 자, 사이드아웃으로서 고려대학교 공격이 이어지겠고요. 자, 다시 보시죠. 지금 들어가는 과정. 이우석이 돌파를 할 때 양재혁이 수비하는 과정에서의 반칙이고요. 네, 양재혁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5점 차 리드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따라붙을 필요가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오늘 그 습기가 좀 많다 보니까 그 플로어 상태가 네.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쿼터도 이제 한 4분 안쪽으로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꾸 쿼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끊기는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요. 네. 자, 이런 부분도 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를 응원하는 응원석. 네. 5점 뒤져 있어도 여전히 그래도 일단은 흥이 오른 이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고려대학교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탑쪽인데요. 돌면서 아, 여기에서 자, 지금 터치아웃이죠. 그렇죠. 자,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우석 선수가 돌면서 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네. 그 연세대학교 수비수들의 그 손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아, 그렇죠. 자, 그 볼을 쳐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재혁 선수가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는. 아, 저... 네, 여기에서 연세대학교가 볼을 가져오네요. 자, 흐름 자체가 지금 연세대학교로 좀 넘어왔어요. 지원 그리고 외곽으로 패스아웃. 다시 한번 좌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고려대학교. 자, 하윤기의 리바운드였었고요. 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활로를 찾아야 될 텐데요. 네. 좀처럼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탑인데요. 심인성 안쪽으로 투입. 하윤기. 하윤기의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네요. 골대가 외면합니다. 이우석. 지고 들어가는 과정. 다시 패스아웃.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아, 두 점이군요. 자, 신민석 선수가 빡빡했던 고려대학교의 공격을 네. 자, 숨통을 튀어주는 그런 이득점이 나왔습니다. 신민석의 두 점. 이제는 50대 47 석점 차입니다. 연세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박지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오늘 박지원 선수가 참 어렵네요. 아. 자, 박지원이 침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저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유태민, 유태민의 탑.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공격은 조금 무리한 공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신 있게 던진 것까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박지원 패스 쳤고요. 다시 외곽 쪽으로. 아, 한 군데 완전히 비었어요. 오른쪽 오픈 차스였는데요. 다시 한번 골 밑으로 다시 외곽 좌중간 석점 폰 어떨까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재혁의 석점 시도 불발됐습니다. 자, 양재혁 선수가 좋아하는 위치에서 석점 슛이었는데 아쉽게 빗나갔고요. 네. 자, 지금은 연세대학교의 볼로 보여지죠. 네. 자, 또 대거 4학년 4명,
3명의 선수와 박정현 선수를 투입하는 고려대학교 강병수 감독입니다. 자, 전현우 선수가 일단은 코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체력 소모가 많은 경기다 보니까요. 자, 선수 교체를 원활히 하면서 자, 4쿼터를 또 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경은 볼 잡고 있고요. 샷클락 3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공격을 해야 되겠죠. 연세대 탑에서 쏩니다. 석점 이내 나옴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도 들어갔다 나오네요. 네.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럴 때는 약속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김진영 선수 아주 침착한 그런 판단이었어요. 네. 김진영이 볼 잡고 있는 상황. 자, 박정현의 포스트업을 시도를 하겠죠. 박정현 다시 외곽 쪽으로. 외곽에서. 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샷클락 2초입니다. 박정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네, 그랬어요. 박정현 선수도 박정현 선수지만 그 외곽에 있는 선수들이 자 시간에 대한 그 시그널을 좀 보내주면서 빠른 공격이 필요했었는데 너무 안정적인 그런 공격을 시도하다가 샤클락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샤클락 발로레이션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연세대에게 공격권이 이어집니다. 50대 47 석점 차 여전히 연대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안쪽으로 잘 치고 들어왔고 일단 다시 외곽 쪽에서 볼이어 봤습니다. 자 왼쪽에서 가운데 들어가지 않네요. 아 지금도 골대가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골대가 거부를 하는 네. 그런 표현을 써야 되나요? 자 고려대학교 오른쪽에서 바드 패스. 아 여기에서 일단은 라인 바깥으로 나서 나갔습니다. 자 오늘 승부를 떠나서 그 연세대학교의 수비 로테이션이라든지요. 네. 그 선수들의 집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칭찬을 주고 싶네요. 자 연세대학교 현재 박지원 선수가 3개 파울을 범하고 있는데 자 고려대학교 바드 패스 이어받고 마무리 지어주는 박정현입니다. 자 지금 장태빈과 박정현이 평소에 준비했던 패턴 플레이로서 아주 멋진 득점을 만들어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한 점 차로 간격을 좁히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달아날 찬스 지금 장태빈 선수가 스틸을 시도했는데요. 네. 자 반칙이 지적되고 말았죠. 자 장태빈의 파울. 김무성 선수가 지금 돌파하는 과정이었었는데요. 빨리 잊어버려야죠. 네, 다시 보시죠. 자 지금 볼 스톱이 되면서 치고 들어가는 과정. 아 본인은 지금 볼만 건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글쎄요. 가까이서 본 심판이 정확하겠죠. 네. 연세대학교 공격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신승민 그리고 볼이어 받습니다. 김무성. 김무성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좋은 돌파였었는데요. 네. 마무리가 조금 아쉽죠.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가 이제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뭐 동점 내진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점 차 뒤져 있는데요. 일단은 시간을 좀 흘러보낼 필요가 있겠는데 스크린 받고 다시 탑에서 박정현이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연대가 따냈어요. 지금 아쉽네요. 네. 자 연대는 서두를 필요 없죠. 자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마지막 공격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오중간 쪽 다시 한번 신승민. 신승민 안쪽까지 들어왔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이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3쿼터 50대 49 한 점 차 리드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 점 차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지금 양 팀 보고도 좋은 공격 상황을 마진하고 있는데요. 네. 자,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3쿼터였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긴장도 많이 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이제 문제를 드러낼 그 4쿼터가 왔거든요. 네. 자, 양 팀 어떤 정신력으로 4쿼터를 준비할지 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마지막 한 쿼터가 남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2018 정기전 농구 경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이제 4쿼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0대 49 일단은 한 점차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연세대학교는 일단은 박지원 선수가 아직까지는 또 살아나주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어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저 나머지 이제 10분 마지막 한 쿼터가 남았는데요. 자 양 팀 자 어떤 모습으로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지 자 어떤 전략 이제 뭐 양 팀 모두 네. 이제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다 썼거든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사실 그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 특히 그날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승부를 짓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네. 자 마지막 10분 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 네.
해설진들 끝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자, 연세대학교는 현재까지 이정현 선수의 활약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김진영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4쿼터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외곽 쪽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패스아웃. 전영준 바운드 패스 이어나가고요. 한승희가 아직까지 볼 지키고 있어요. 한승희 돌아섰는데 다시 한번 오른손 올리는 과정에서 아, 지금은 트러블링이죠. 네. 자, 박준영 선수가 한승희 선수의 스텝 무브를 적절히 차단을 하면서요 상대 턴오버를 유발을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연세대학교의 공격 찬스는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가 공격을 이어나가겠고요. 장태빈입니다. 박정현 그리고 탑에서 볼 잡고 있는 박준영 다시 볼 이어봤습니다. 김진영 샤클럭 이제 7초입니다. 박정현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아, 박정현 선수 글쎄요 지금 3점 라인 안쪽으로 한 1, 2m 정도만 들어오게 되면은 박정현 선수의 슈팅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 부분을 본인이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14득점 올려주고 있는 박정현. 자, 연세대학교의 공격 한승희 외곽 쪽. 자, 패스가 살짝 엇나갈 뻔했는데요 일단 볼 잡아냈습니다.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왼손을 내는데요. 아, 이게 골대를 외면하는군요. 자, 오늘 좀 이상하리 만지. 자, 박지원 선수의 그 득점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날입니다. 반면 박정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리바운드. 여전히 한 점 찰 리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자중간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슬. 그 전에 고려대학교 전현우 선수의 반칙이 지역이 되죠. 네, 이정현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과정이었었고요. 자, 일단은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한 점 차. 다시 보시죠. 자, 오늘은 뭐 5점 차 이상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빡빡한 그런 경기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양팀 감독 이럴 때일수록 더 피가 마르죠. 은희석 감독 조금씩 이제 과열된 양상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또 일단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고려대학교 OB들 이현호, 박훈근. 네. 자, 고려대학교 OB 선수들의 또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점수가 뭐 평소에 비해서는 많이 터지지 않는 게임이긴 하지만 한 점 차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더 팽팽한 긴장감이 돋보이는 지금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양 팀이 올해 거의 보다 80점대 이상 네. 그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렇죠. 자, 대학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들레인지가 들어가지 않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의 슈팅 적중률이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장태빈입니다. 장태빈 다시 김진영 쪽으로. 김진영 다시 패스아웃. 박준영 지금은 박정현이 이어받았고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자, 지금 연세대학교의 리바운드 과정에서의 반칙이 지적이 되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지금 고려대학교의 세트 오펜스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네. 지금 그 프리드로 라인 위쪽에서의 자, 그 볼의 이동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면은 코트 전체를 써야만 그 수비를 흔들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 포지셔닝이 조금 아쉬운 그런 고려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베어트 파운패스 이후에 두 점 마무리 짓습니다. 전현우 선수였고요. 지금은 뭐 순간적인 골밑을 파고드는 자, 그런 득점이 또 고려대학교의 리드를 또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낸 고려대학교. 자, 주태수 지금 KT 스카우터 드시고 가있고요. 장태빈의 패스 이어받은 전현우가 두 점 마무리. 자, 지금은 상대가 조금 방심을 했던 게 그 이전에는 센터들이 저런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었는데 네. 지금 전현우 선수가 허를 찌르는 그런 골밑 돌파로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고대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은희석 감독은 조금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점 1점이 소중한 그런 시점인데요. 자, 은희석 감독 자, 지금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슈팅 찬스는 잘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그 마무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할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선수들을 좀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 동작에 대해서 선수들을 좀
독려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계속해서 이 슈팅이 불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선수들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양 팀 모두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네.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자, 4쿼터. 자, 양교 어떤 선수가 자, 오늘의 스타로 또 등극이 될지 자, 끝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네. 53대 50 고려대학교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 자유투로 이제 달아날 찬스를 맞이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전현우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전현우도 외곽이 좋은 선수인데 사실 오늘 이렇다 할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전현우 자유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제 볼을 가져오고요. 자, 반격을 시작해야죠. 연세대학교. 이정현 미들레인지. 아, 여기에 서블 낙상했어요. 다시 한번 볼 가져오고요. 바드파스 외곽 쪽에서 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김경원 선수 리바운드 아주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오늘은 뭐 박정현 선수를 앞에 두고 김경원 선수가 아주 상당히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서 네. 자, 페인트 존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자, 고려대학교 이제 한 점차 간격 리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격차를 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진영입니다. 셔클럭 7초 외곽 에어버립니다. 아, 김진영 선수 지금 오늘 많이 체력 소모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지쳤나요? 링에 좀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점차 불안한 리드를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이정현 선수 자, 손가락으로 시그널을 했는데요. 네. 자, 어떤 공격 형태일까요? 1학년생 이정현 패스 잘 이어나갔고요. 자, 더블팀이에요. 자, 김경원 여기에서 아, 고려대학교의 수비 성공합니다. 자, 속공 찬스죠. 빠르게 이어나갔고 김진영이 덩크 터집니다. 아, 지금 아주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완벽한 플레이로 마무리 지어졌고요. 자, 지금 장내를 완전히 한번 들었다 놨는데요. 다 느린 화면을 다시 보시죠. 자, 앞서 있었던 덩크 실패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김진영입니다. 몇 번 되지 않는 고려대학교의 속공 형태였는데요. 네. 가장 좋은 모습으로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진영의 덩크 이제는 간격을 더욱더 벌릴 수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전현우의 반칙으로서 자, 지금 또 수비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점 뒤져 있는데요. 김경원 그 패스 이어받은 김무성입니다. 자, 오늘 김무성 선수가 피켓놀을 많이 시도해주고 있어요. 네. 외곽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전영준입니다. 자, 전영준 선수가 지금 간간히 터트려주는 석점 슛이 자, 추격을 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동점인데요. 석점 불발 하지만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전영준의 리바운드가 있었고요. 김진영 샷클럭 7초. 아, 좋은 패스 이어받았고 두 점 올립니다. 박정현. 아, 지금은 정광석화 같은 네. 패스라고 해야 될까요? 김진영 선수 수비를 완전히 붙여놓은 후에 아주 날카로운 패스로서 자, 지금 다시 장면이 나오는데요. 완벽한 페이크에 의한 노 패스죠. 그리고 박정현의 마무리. 아, 네, 지금은 아, 김진영의 높아. 반칙이 네, 지적이 되면서 네, 사이드 아웃이 됐네요. 아, 참 아쉬운 지금 고려대학교인데 여기서 김무성 올려놓습니다. 아, 김무성의 후반전 활약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연세대학교. 자, 이렇게 되면은 57대 55 연세대학교의 리드입니다. 자, 재역전에 성공한 연세대학교죠. 자, 앞서 김진영의 그 활약이 무산이 되면서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참 그 흐름에 있어서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연세대학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다시 재역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5분 58초 남은 상황. 자, 연세대학교의 두 점 차 리드 하지만 아직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자, 확실히 일단은 정말 긴장이 넘치는 이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김무성이 일단은 두 점을 통해서 리드를 지키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김무성이 지금 후반전에는요. 네. 뭐 본인이 역할을 지금 120% 해주면서요.
자, 팀의 리드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오늘 벌써 1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김무성 선수고요. 지금 자. 장래에는 연세대학교 네. 야구 선수들이죠. 아, 오늘 경기를 펼치지 못했죠. 아쉽게. 뭐 4학년 선수들로서는 정말 아쉬운 하루가 됐었었고요. 네. 그 아쉬움을 자, 교우들과 함께 지금 농구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곳 잠실실내 체육관에서 자,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지금 또 뭐 같이 관람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려대학교는 두 점 뒤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두 점 차이, 아직 뭐 5분 58초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네. 자,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또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잡은 기회를 계속 이어가야겠죠. 박준영은 현재까지 7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박준영도 평소 득점 같지 않게 지금 오늘 득점력이 상당히 좀 저조하네요. 그렇습니다. 평균 두 자릿수 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자,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김진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레이업을 시도했는데 저 아쉽게 빗나갔고요. 네. 다시 한번 연세대 공격. 좌중간 쪽에서 다시 전영주 다시 볼이어 받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좀 철저한 모션 오펜스로서 오른손 올려놨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야, 지금은 너무 완벽한 찬스였는데 아쉽네요. 네. 고려대학교가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박준영 다시 벨과 패스 아웃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야, 박준영 선수 전반전에서 그런 모습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또 석점 슛을 또 성공을 해주네요. 다시 한번 팀이 앞서 나가는 점수를 만들어내주는 박정현 선수였습니다. 자, 양팀 경기 오늘 상당히 박진감 넘치고 재밌습니다. 김경원 오른손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리바도 따냈습니다. 김우성 바드 패스 여기서 터보예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고려대학교. 자, 기회가 온 고려대학교예요. 자, 김진영. 아하, 파울이죠. 자, 반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진영이요. 네. 순간 순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보시죠. 지금 이정현 선수가 반칙밖에는 할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었죠. 그대로 치고 들어갔다면 뭐 김진영이 가볍게 또 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정현이 잘 틀어막아줬습니다. 자, 지금 뒤에 지금 도와주는 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아까 보여줬던 그 덩크슛 장면이 또 한 번 또 연출되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의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네요. 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가 박정현의 석점포로 리드를 되찾아온 상황인데요. 자, 올해 이 정기전, 연고전 정말 그 농구장이 네. 정말 그 승부를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엎치락 뒤치락 시속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처럼 그 정기전다운 정기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곳 잠실 실내 체육관이고요.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사실 그 뛰는 선수들보다는 자 벤치를 지키고 있는 자 지도자들 네. 특히 감독들이 훨씬 더 그 긴장감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지금 코칭 스태프, 자 선수들의 블랙카드가 지금 하나하나 비춰지고 있는데요.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재민 선수가 이제 올해를 마무리로 이제 정기전은 더 이상 치를 수 없게 되겠고요.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4학년 학생들이 또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현우죠? 네, 바운드 패스. 다시 외곽으로. 박준영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연세대학교 이정현입니다. 뭐 찬스를 만드는 과정은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결국은 또 마무리가 또 아쉽죠. 네. 연세대학교 공격 탑에서 석점 쏩니다. 들어갑니다. 전영준 선수죠. 전영준이 연속해서 석점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전영준 선수 왼손잡이 슈트인데요. 자. 오늘 세 방째 저 연세대학교의 외곽을 자 살려내고 있는 전영준입니다. 점수는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60대 58입니다. 자, 양팀 모두 지금 뭐 공방이 뭐 득점이 많이 나진 않지만요.
상당히 치열합니다. 사실 1쿼터에 있었던 공격력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2쿼터부터 조금 더 이제 선수들이 계속해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곳 지금 잠실 실내 체육관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방 맞으면 또 한 대 때리고 네. 서로 치열한 그런 그 승부를 펼치고 있는 이곳 잠실 실내 체육관입니다. 자, 두 점 차 뒤져 있는 고려대학교. 자,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예, 지금 포스터가 또 보이고 있는데요. 강병수 감독 이하 네. 마지막에 그 신민석 선수까지 자, 고려대학교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농구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3학년 학생인 박정현 선수 이제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 자유투 7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했죠. 네. 박정현의 자유투 7째는 어떨까요? 1구도 성공시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양 팀의 동점을 이룹니다. 야, 동점이 지금 한 7-8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빡빡한 경기 상황을 자, 어느 팀이 또 풀어갈 수 있을지 자, 지금 저도 저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파울 개수만 봐도 정말 치열한 경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지금 두 개씩의 작전 타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이제 한 개씩 밖에 남지 않았고요. 전영준 좌중간 쪽에서 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박지원 다시 가운데 쪽. 가운데 쪽에서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자, 한승이에요. 한승의 득점 62-60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턴오버 하나, 로즈볼 하나가 자, 경기의 승패를 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박정현 패스아웃. 다시 반 패스 이어받았고요. 박정현 골밑에서 샷크라고는 남지 않은 시간. 자, 공격 실패. 연세대학교가 볼 가져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파울. 이정현 선수 자신 있게 랩스 시도하면서 반칙을 얻어냈죠. 네, 다시 보시죠. 치고 들어가는 과정. 자, 지금 그 박준영과 장태비 선수를 제치면서 시도를 했는데요. 은인석 감독 다시 한번 연대 리드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이정현의 자유투 1구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실패됩니다. 자, 이제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경기 분위기 자체가 선수들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현재까지 10득점에 묶여있는 이정현. 이정현의 자유투 2구째 2구는 성공시킵니다. 63-60. 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은 한승희 선수가 빠졌고요.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그리고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리바운드. 그 박정현의 지금 공격 시도가 많은데요. 네. 확률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정현 마무리 됐습니다. 자, 김경환의 티빈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5점 차 리드를 가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김경환의 마무리로 이제 65-60. 자, 고려대학교가 공격이 계속 불발되고 있고요. 왼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 또 정호영이 해주네요. 정호영이 석점포를 터지면서 다시 한번 간격이 좁혀집니다. 자, 지금 김진영이 아주 완벽한 외곽 찬스를 만들어준 부분을 정호영이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이정현 그리고 전영준입니다. 전영준 왼쪽에서 베이스라인 타고 다시 바운드 패스 외곽 쪽입니다. 다시 치고 들어왔고 오른손을 올렸는데요. 들어가는군요. 자, 지금 구보안에 박지원이죠. 자, 박지원 선수 정말 어려울 때 힘든 득점 해줬습니다. 박지원의 득점으로 67-63 고려대학교 넉점차 뒤져 있습니다. 탑에서 아, 이 과정에서 파울. 아, 지금 신승민 선수의 파울인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박준영과 지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반칙이 지적이 됐는데요. 네. 좀 아쉬움을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4쿼터 2분 안쪽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지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선수가 엉켰지 않습니까? 네. 네,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 수비자들이 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잠시 신승민을 좀 이제 다듬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고려대학교는 이제 신민석 선수를 투입을 했네요. 네, 신민석 선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학년 포워드로서요. 자, 67-63 넉점 차.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연세대학교는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박주리 형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자, 양 팀 모두 평상시 같으면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유투들이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째도 들어가지 않는군요. 그만큼 부담감이 높은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아, 아쉬워하는 고려대학교 응원단이고요. 네. 자, 연세대학교는 사실 이번 득점을 하게 되면 승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 또 패스 걸민 여기서. 자, 지금 반칙이 발생이 됐는데요. 아, 지금은 왜냐하면 판정 부분 때문에 네. 삼신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엇갈린 지금 판정이 나왔거든요. 네. 자, 한 지금 한승희가 골 및 슛을 시도하는 상황에 있어서요. 페이크 이후에 스텝 무브에 대한 지금 트러블링 바이레이션이 지적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윤석 감독 뭐 지금 다시 보실까요? 이 과정에서 그렇죠. 네. 반칙 전에 스텝이 끌렸다라는 심판의 판정이었어요. 자, 고려대학교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들어가잖아요. 아, 평상시 같으면 쉽게 넣을 수 있는 레이업 슛도 지금 놓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골대가 외면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자, 이제 신민석 선수 1학년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겠죠. 네. 67-63 넉점 차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정호영 선수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고요. 자, 오늘 그 양 팀 벤치에게 상당히 그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상당히 과열된 경기 상황이지만 네. 심판의 판정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오전 갔죠. 일단은 치고 들어옵니다. 다시 외곽 쪽 이정일의 석점 짧았어요. 자, 리바운드 볼은 또 연세대학교입니다. 아, 연대가 계속해서 공격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세대학교 이번 공격 성공하게 되면 오늘 승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대의 공격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냈고 마지막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자, 김경원이 아주 소중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김경원의 두 점이 터지면서 69-63 6점 차입니다. 자, 석점 공격이 필요한 고려대학교인데요. 석점 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요. 고려대학교 리바운드 그리고 마무리 지어주는 하윤기입니다. 자, 남은 시간은 41.5초예요. 자, 넉점 차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상태. 자, 연세대학교는 이제 급한 공격이 필요 없고요. 네. 자, 24초를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공격을 시도할 겁니다. 자, 반면에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반칙 작전으로서 자, 상대의 공격 시간을 줄이고 자, 석점을 득점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첫 번째 수비에서는 정상적인 수비를 한 이후에 상대의 그 공격이 실패한 부분을 네. 다시 그 석점으로 연결한 후에 파울 작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병수 감독이 냉철하게 자,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뜨겁게 역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응원전을 펼쳐주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41.5초입니다. 4쿼터 이제 넉점 차 여전히 연세대학교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 뭐 마지막 이 김경호 선수의 두 점이 터질 때는 거의 뭐 마무리 지었다라는 모션을 또 취하게 됐었고요. 그렇죠. 거의 뭐 승부에 뭐 한 점은 구분음선을 넘었다고 봐야 될 정도로 네. 귀중한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자, 끝까지 지금 리바운드적인 부분이 자, 지금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데요. 네. 자, 넉점 차. 자, 일단 연세대학교는 자유투가 가장 좋은 선수가 첫 볼을 잡아야 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연세대학교 일단은 지금 한승희 선수하고요, 박준영 선수하고의 신경전이 좀 있죠. 확실히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과열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뭐 41.5초 후에는 승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네. 자, 연세대학교
자, 첫 패스 조심해야 됩니다. 이정현 볼 더블 팀이죠. 여기서 아 반칙이 지역이 되네요. 파울이 되는군요. 자 박지원이 또 자유투를 쏘게 됐어요. 자 박지원의 자유투에 따라서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후의 플레이를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40초 안쪽으로 고려대학교 이미 파울 팀 파울 5개. 이제 고려대학교는 더블팀을 시도하면서 네. 상대의 그 턴오버를 유도를 했었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반칙 작전 같은 또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지원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겠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네요. 자 박지원 선수 아까 4쿼터에 중요할 네. 때 또 2득점을 해주면서 좀 자신감을 찾나 했었는데 자 지금 자유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자 은희석 감독이 아까는 쓴웃음을 짓는 모습이었고요. 박지원 자유투 2구째입니다. 아, 2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고려대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자 지금 얼리 오펜스가 필요한 고려대학교인데요. 김진영입니다. 그렇죠. 김진영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패스 2회 덩크 들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바스켓 카운트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석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연기에 2점 2회 N1. 자 또 1학년생인 지금 하윤기란 말이에요. 아 김진영의 빠른 스피드 패스 그리고 하윤기의 마무리. 완벽한 지금 반칙이었고요. 네. 이게 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행운이 따라준 고려대입니다. 아, 그 이전에도 김진영이 저런 패스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거의 네. 뭐 똑같은 위치에서의 자 공격. 자 남은 시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네요. 27.9초인데 9초. 이 자유투를 넣게 되면은 1점 차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고려대학교가 반칙 작전을 조금 더 빨리 해서 네. 공격권을 한 번 더 가질지.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선수 같은 경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선수가 볼을 가졌을 경우에는 네. 반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하윤기의 자유투. 아,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되면 연세대학교. 아주 고려대학교는 반칙 작전을 하지 않네요.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샤클락과 경기 시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후에 립만 마치게 되더라도 모든 시간을 소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석점 터집니다. 김무성이 이 경기를 마무리 지으는 석점포를 터뜨립니다. 아 오늘 후반전에는 뭐 김무성 선수가 뭐 거의 완벽하게 또 연세대학교의 리드 이제 마지막에 또 그 쐐기 득점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다시 보시죠. 김무성의 외곽 슛. 자, 그 전에 그 패스가 거의 완벽하게 코너까지 연결이 됐었고요. 자, 연세대 2연승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고려대학교는 지금 27.8초였죠. 네. 그 상황에서 자,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이제 감독이 선택할 부분인데요. 자, 그 파울 작전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결과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는 없지만 네. 자,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경기를 패하게 된다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거의 승리를 예감한 이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뭐 파란색 물결이 또 잠실 체육관에 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72대 67 5점 차 연세대학교의 리드 그리고 시간은 거의 다 흐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9분응선 이상을 자 연세대학교가 지금 가져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이 스코어 차이를 뒤집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 이미 거의 승리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되면은 이번 해 2승을 차지했지만 정기전에서 이렇게 되면 자 지금 또 바스켓 카운트가 아하, 또 엔드원을 얻어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72대 69인데요 6.4초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뭐 넣고 파울 작전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자 우리 지금 미스샷을 아하. 발생을 시켜서 석점을 한번 던지면서 동점을 노리는 네. 그런 방법이 지금 고려대학교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회사라는 입장으로서는 네. 자 그런 방법밖에는 그 다른 작전이 지금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윤기 갈 때 자유투를 준비를 하겠고요. 석점 차입니다. 뭐 고려대학교 자부심 보장은 없지만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유투 일단은 비껴나갔고요. 시간이 이렇게 모두 다 종료가 됐고요. 결국에는 연세대학교가 이번 2018 정기전 농구 경기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아직 양규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흥분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자 야구 선수들까지 뛰쳐나와서 정말 함께 승리를 만끽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지금 그 본부석과 네. 아 이제 경기가 뭐 끝난 걸로 이렇게 네,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종료가 됐습니다. 72대 69 석점차로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승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뭐 전력의 열세를 그 뒤엎고요. 네. 정기전에서 멋진 승리를 따낸 연세대학교 선수들 그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반면 끝까지 좋은 경기를 펼친 고려대학교 선수들 자 올해는 잊어버리고 또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2018년도 정기전 농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농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연세대학교의 승리로 이어졌고요. 이어서 빙고 그리고 내일은 럭비와 축구 경기로 이제 이 양교의 이 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중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하신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오수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